날 보는 불키며 딴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2번이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실게요. 네, 신림에서 온 곽운섭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성님? 운섭이요. 운섭님, 죄송합니다. 자, 노래 어떤 건가 보실까요? 김범수님 제발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범수님의 제발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거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자,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1라운드 통과하다 생각하시면 1, 아니다 조금 아쉬웠다 생각하시면 숫자 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쭈루룩 올려주세요. 오, 한국도 오케이, 축하드리고. 자, 좋습니다. 2라운드 바로 갈 겁니다. 2라운드 노래 선택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 기다리셔서 날씨 때문에 좀 목도 좀 잠기신 것 같아요. 어떤 노래 가보실까요? 잘 아시는 걸로다가.
첸님 노래 중에 네? 4월이 지나면 우리 와, 헤어져. 요거를 요거 네. 진짜 있는 건데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또 하나죠. 첸의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소리가 너무 밝다. 그러니까요. 배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 곡 더 들어보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생각하시면 숫자 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역시 좋습니다.
생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2라운드까지 통과하셨고 이제 3라운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노래 어떤 거 보실까요? 제일 잘하시는 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 장범준님의. 네. 오, 좋습니다. 그거 새 키만 올려주세요. 이걸 키를 올려서 가볼게요. 네. 갑니다. 원래 하이톤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갑니다. 우리 장범준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향풍향이 느껴진 거야. 갑니다. 다시 기다리네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나 너를 연락했다 할까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여쭤봅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에 올려서 상금 50만원의 도전을 가보자. 1. 레전드 오브 레전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금 5만원, 7만원, 10만원 드리고 보내드리자. 570 어떻게 할까요? 아하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자분들 아이디만 좀 많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만원 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항상 똑같이 여쭤봅니다. 노래를 배우셨거나 노래를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업을 하고 계신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가수가 되고 싶은 노래를 배웠어요. 학생? 아니면 뭐 직장인? 아니면 학생. 학생이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입니다. 23살. 지금 뭐 그러면은 음악 관련된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준비만 이렇게 하고 있는 다른 전과가 다른 건가요? 학교를 다녔었어요. 아, 학교를 다니셨군요. 좋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고? 네. 아, 왜 안 다녀요? 이유는? 휴학해가지고. 네. 지금 군대 가요, 설마? 알바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군대는요? 군대는 아직. 아직 안 갔어요. 아이고. 일단은 음악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또 군대이기 때문에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바로 한번 만나볼 건데 신청곡 두 곡과 선택곡 한 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부터는 제가 심사를 해요. 그래서 네. 제 결정이 거의 대부분 따라갑니다. 어떤 건 노래 가보실까요? 신청곡 받아봐도 될까요? 신청곡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올려주세요. 군대 가야지 그죠? 어떤 거 갈까요? 쭉쭉쭉.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이별하러 가는 길.
유승우 노래, 폴킴 눈사람, 그리고 사계 폴킴 비가 온다, 정승환의 눈사람 꿈속에 너 비가 온다, 사계 이만별 노래 안녕, 폴킴이 안녕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빈 너 등등등이 있네요. 기다릴게 포맨 고백, 신촌을 못 가, 폴킴 안녕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 가보실까요? 올라온 것 중에 혹시 폴킴님 신곡 중에 마음이라고 오, 네. 그 노래 있나요? 정말? 잠깐만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본인 선택곡입니다. 이거는 신청곡 아니에요. 아, 신청곡으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선택곡 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있나요? 아, 없네요. 아, 이별주 올라오고 있고요. 바람기어, 조금 취해서, 폴킴 너를 만나, 초록빛 조록, 조금 취해서, 사랑이라고 말해도 돼, 안녕. 아까 유승우님 노래 나왔잖아요. 네네네, 하나 있었었어요. 예뻤어, 예뻐서, 예뻐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죠. 네, 틀어주세요. 갑니다. 예뻐서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온 세상이 그대로 멈춰 그 입술로 내 이름을 부를 때면 나에게만 들리는 다른 말, 나를 사랑한다고. Beautiful day,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본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난 예뻐 그걸로 됐어. 난 이미 알고 있어 예쁜 너에 대해서. 날 향한 지침을 편하게 꺼내줘. 나라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passport. 우린 하늘 위로 날게 돼. First class 특히 넌 편하게 앉게 돼. 넌 그저 편하게 안겨 너만의 팔목에. Get it. 마주 보면 나는 자꾸 웃음이 나. 새삼스레 네가 또 예뻐서 너를 안고 싶어서.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네 눈으로 본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뻐서. 예뻐서, 예뻐서, oh. 너를 안고 싶어서. Beautiful day,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좋았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 노래였습니다. 이제 5라운드, 6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데,
5라운드 신청곡 아니면 선택곡 있어요. 어떤 건가 보실까요? 신청곡 받아보겠습니다. 신청곡 좋습니다. 선택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신청곡 쭈루룩. 윤딴딴님의 겨울을 걷는다. 폴킴의 안녕. 스피치리스. 딘21 초록빛. 겨울을 걷는다 하겠습니다. 아, 윤딴딴님의.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나 너들어 대신 보관 이제 여기까지 발동했었나 떠올리게 됐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대 먹게 말을 맘대로 막해 막 들이지도 못해 내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을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말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없인 볼 수 없다던 한참 있긴 많은 영화를 봤어.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 첫째나 어드러대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신 볼 수 없었지. 그건 영화이니까. 내 주변에 여자가 많단 그런 헛소리를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 왜 내 얘길 내가 맘대로 못해. 변명도 못해 남 탓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 난 그게 재미없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을 좋아했던 그 많은 나쁜 나를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시간이 말하겠지.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 너와 이별에 참 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가는 마음 따라 흘러갔던 시간이 내게 줬던 앞에 늘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별은 더 꺼내지도 않는 말이 돼버린 걸. 이제 모두 지난 얘긴 거야. 시간이 지나 난 시간이 지나 난 겨울 속을 걸어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상금 나갈 거고요. 그래도 상금은 고액 상금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네요. 상금 나갑니다. 상금 받으면 어디다 쓰실 예정이에요? 친구 맛있는 거 사줘야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장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참가자분 오늘 함께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앞에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참가자분에게 30만 원 상금 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만 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오늘도 저희 창현 거리 노래방 날씨가 추운 와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연예인들까지도 모셔가지고 함께도 해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더 찾아뵐 거니까 6시 30분에 우리 마포구 관광정보센터로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내일 오후 3시에 가수 유미님과 함께하는 레전드 게스트 방송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시청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관객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